자, 백민철 리딩보디 308-1 해설입니다. 308-1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먼저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중학생이 되면 얘를 보고 뭐라고 배운다? 뭐라고요? 부정사. to 부정사라고 배웁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봅니까? 자, to 부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네 가지. 네 가지 뜻이 될 수,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아홉 가지, 열 가지 정도 뜻이 될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은 네 가지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되겠고요. 네 가지 뜻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에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 수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사다라는 표현은 By something. buy something. 얘는 to 부정사죠? 아니요. 아니죠. 자, 그래서 얘를 네가 원한다라는 말 뒤에 넣으면 너는 어떤 것을 사다를 원한다라고 나오겠죠. 어떤 것을 사다를 얘를 뭐로 바꿔야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사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뭔가 사고 싶어 한다라는 표현은 To buy something. you want 부터 읽어야죠. You want to buy something. you want to buy something의 뜻은 내가 원한다. 어떤 것을 사는 거지? 뭔가 사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어떤 것 사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내가 원하니? 넌 무엇을 원하니가 될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What do I want? What do I want?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내가 뭘 원하길래 자꾸 이러는 걸까? 요새 기분이 왜 이럴까? 야, 너또 병도 졌네. 뭐 사고 싶은 병도 졌네. 뭐 사고 싶어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이와 같이 뭐뭐 하는 것이 되었을 때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자, 그러면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또 설명하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Each.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그동안 명사를 뭐라고 알려줬죠? 이름씨. 이름씨죠. 그럼 얘를 보고 왜 도대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냐면 이시 뜻이 뭐니까? 그것. 그것이니까 명사죠. 이름씨죠. 그래서 이게 하는 짓이 이시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해서 뭐라고들 하신다? 두 부정사의 명사적 공부. 이라고 하시거나 또는 명사처럼 사용되는 to 부정사라고 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I'm happy 뒤에다가 이번엔 to buy something을 넣겠죠. 읽어볼까요? I'm happy to buy something. I'm happy to buy something의 뜻은 뭐겠다? 나는 행복하다. 어떤 것을 사서. 아, 뭐 사니까 그렇죠. 막 지름신이 와가지고 막 어쩔까 막 고민했는데 샀더니 행복해졌대요. 지갑은 텅 비었지만.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것을 사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Why are you happy? 오케이.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행복하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happy? 했더니 I'm happy to buy something. 자, 이번에 똑같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to buy something 하고 여기에 to buy something 하고 뭐 하나라도 다른 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죠.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뭐 해서 이게 외워야 할뜻 중에서 몇 번째 뜻이죠? 네 번째 네 뜻. 번째 뜻이죠. 자, 이제 민철이한테 중학생이 될 거니까 부사란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부사는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냐? 어디지? 어찌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 선생님이 끊어있게 했을 때, 끊어있게 하는 게 여섯 가지 질문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what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까지는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자른 건 알죠?
자, 네 가지 질문.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하던가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근데 how는 조심해야 될게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How are you 할 때 how는 형용사야, 어떤 시야.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형용사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행복하면 I am happy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시 어떤 시 이때 how는 그래서 어떤 이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어찌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요.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의문 형용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뭐라고 할것 같아요?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뜻으로 쓰이면 상태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야?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거죠. Why 말고. 그래서 부사란 어찌시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뭐가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why의 대답. 됐습니까? To buy someth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y are you happy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전에 예를 보고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고 하신다 했죠. 예를 보고는 뭐라고 하겠다? to 부정사의 부사 부사적용법이다 또는 부사처럼 쓰인 to 부정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몇 가지 이거 말고도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다.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 오케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어찌 어떤 상태다. 뭔가를 사서 행복한 상태가 나는 어찌 어떻다고요? 어찌 어떻다고요? 사서 행복하다고요. 어찌 행복해? 사서 행복해서 어떤 거 사서 행복하다고. 자, 그다음 이것은 뭔가를 사기 위한 돈이다가 되겠죠. 이 표현을 하면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뭔가를 사기 위한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이것은 무엇이니? 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했겠지. 근데 난이 대답 듣고 싶다고 안 했어요. 나는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어떤 돈인데 이거? 이거 뭐 하려는 돈인데? 무슨 돈인데? 이러겠지. 이거 무슨 돈이야? 아, 내가 좀 이따 뭐좀 살려고. 책상 위에 잠깐 올려둔 돈이야.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어떤 돈? 이것은 어떤 돈이니? 이러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oney is this? What money is this? 이것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this? 예, 그래서 what이 무엇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무슨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어차피 뭐 의문 형용사니 의문 부사니란 얘기 했으니까 what도 두 가지 뜻이 있다. what이 무엇이라는 뜻일 때는 의문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what money, what color, what book 이렇게 쓰이면 우리말 해석은 무슨, 어떤 색, 무슨 색일까? 이건 뭐라고,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what은 뭐라고 할것 같아요? 의문, 어떤 시라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의 to buy something을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시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어떤 시가 길어서 어디가 있어 지금? 뒤로 가 있죠. 뭘 꾸미려고 온 거야? money를 꾸미려고 왔죠.
그냥 머니가 아니고 어떤 머니다? 뭔가를 사기 위한 머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인 투부정사라고 하시거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대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쯤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가게로 간다. 아이고, 들었어. 오케이, 뒤에 붙어 있는 건 to buy something이겠죠. I go to the shop to buy something. 의 뜻은 나는 그 가게로 간다.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Why? 왜? 왜 너는 그 가게 가니야? 라고 묻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go to the shop? Okay. Why do you go to the shop? 이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eat to buy the something을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하시겠어요? 부사적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When, where, how, why는 그렇죠. 언제? 시간이 궁금할 때에 대한 대답이 되는 동물. 어디? 이것도 부사네. 그 다음에 어떤 말고 방법을 궁금할 때 쓰는 어떻게, 어찌.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동물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어찌시 덩어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또는 부사처럼 쓰인 투부정사인데 아까 부사적용법 한번 나왔죠? I'm happy to buy something을 보고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가 있어. 이 부사적용법을 보고는 뭐냐 하면 이 부사적용법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가게로 간 의도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야, 왜 갔는데? 무슨 의도로 가게에 갔는데?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는 이유는 하다가 아닌 다른 시, 다른 역할.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하나씩 아니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대답이 I want to buy something. I want to buy something. 아, 그래서 얘를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시적 용법이라고 한다고요? 명사적. 명사적 용법, 이름 시적 용법, 사. 것. 다시 말해, 나는 뭘 원한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된다는 얘기는 그 덩어리가 명사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왜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은 Why are you happy? Why are you happy? 그랬더니 난 뭔가 사서 행복해졌어. 예? 뭐죠라고? 알았어. 수학쌤이 뭐래? 수학쌤이 뭐래? 너 잘생겼대? 못생겼대?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했어? 어제 처음 봐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막 무서웠어? 어? 아무 말도 못했어? 준호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치? 민철아, 그치? 민철이라면 또 몰라도. 얌전한 척하고도 조용히 있잖아. 그치? 하지만 준호는 천지 모르고 막 까불까불 잘 하잖아. 둘이 중학생 되네? 좋겠네? 좋지, 좋지. 미처 형 보니까 어때? 좋을 것 같지? 아, 싫어? 그러면은, 뭐야,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갖고 난 중학생 안될 거라고 얘기 좀 하지 그랬어. 가보세요. 준비해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자,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사서 행복하다는 표현보다 I am happy to buy something. buy something 그래서 뭐뭐 해서 그래서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뭐 해서라고 했을 때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적 용법이다.
다음에 이건 어떤 돈이야? 이건 무슨 돈이야? What money is this? What money is this? 했더니 이건 뭔가 살 돈이야. 너 신경 안 써도 돼. This is the money to buy something. This is the money, money to buy something. 그래서 얘를 보고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어떤 시 형용사적 용법이다. 어떤 돈, 뭘살 돈. 그래서 선생님은 뭐뭐를 사기 위한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기 위하여하고 사기 위하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하는 역할은 완전 다릅니다. 사기 위하는 어떤 식으로, 사기 위하여는 왜? 라는 질문이 됩니다. 오케이, 너그 가게 왜 가니? Why do you go to the shop? Why do you go to the shop? 했더니 아, 나뭐좀살거 있어서 가. I go to the shop to buy something.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사기 위하여. 그래서 이번에는 부사적 용법, 아까랑 비슷한 I'm happy to buy something하고 비슷하지만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가게로 가는 의도. 자, 그 다음에 하다 시 앞에 to하고 무슨 시 앞에 to는 전혀 다르죠. 이런 것만 있던가요?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름씨 이름씨 명사 앞에 to는 전혀 다른 to이다. 그러니까 hey, 이름씨 앞에 t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고 이 to를 보고는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투가 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선생님 이거 도대체 투 부정사의 투인지 전치사의 투인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민철아, 제 학교 친구가 학교에 민철이 같은 반 친구가 민철아, 민철아 이거 도대체 투 부정사의 투하고 전치사의 투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줄래? 뒤에 화장실이 있는 점. 아다씨가 있는지 이름씨가 있는지 그러면 걔가 쟤 뭐래? 이러겠죠. 그건 우리 학원생들만 하는 거고 두디 좀 멋있게 근데 멋있게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그동안 얘기한 건 알아듣기 쉬운 걸로 하고 정식용 명칭은 두디에 동사가 있는지 두디에 명사가 있는지 봐야지 라고 했는데 걔가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인지 모르면 못 알아듣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럼 또 설명해 줘야 돼 그치? 되게 귀찮겠다. 아니, 몰라 몰라 놀자 그냥 게임이나 해 모르겠지?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I go to the shop. I go to the shop의 뜻은? 나는 간다 그 가게로. 그래서 to the shop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그래서 너는 어디 어디? 가니? 그래서 이 to를 보고는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한다. 왜 그러는데 뒤에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하다가 온게 아니죠. I go to it. 난 그거 대개로 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뜻.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You give the money to the clerk. 에 뜻은. 너가 준다 그 돈을 저그 점원에게. 오케이. 그러면 to the clerk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아니다. The clerk 이란 대답만 듣고 싶어. Who do you give the money to? Who do you give the money to? 이렇게 묻겠죠. 계속해서 지금 to 부정사에 to 하고 있죠? 아니요. 내가 묻는 거에 덥석덥석 묻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to 부정사 to 아니면 뭔데? 전치사. 앞제비시 전치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궁금했으면 Where do you give the money? 어디로 돈을 보내주니? 자, 그 다음에 또 중일이 알아야 될 거, like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like는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좋아하다. 나는 무슨 시? 다시. 얘 뜻도 있지만 뭐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은 이런 뜻도 있다. 자, 이건 동사라고 하고요. 이거는 무슨 시일까요?
읽고 뜻이 뭘까요? 나는 너의 아빠를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저씨도 얘는 어쩔 건데? 얘는 어쩔 건데? 다시 읽고 뜻. You are like your dad.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의 아빠와 비슷하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하긴 뭘 좋아해? 아빠 좋아해요? 민철이 아빠 좋아해? 아니요. 안 좋아해요? 오케이. 이래야지 너는 니네 아빠 좋아한다가 되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아저씨도. 자, 이게 like가 이 뜻일 때 내가 무슨 씨인지 네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사용되는 문장, 실제로 사용되는 문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씨일까? 힌트는 뒤에 뭐가 있는지 보면 아는 거야. 전치사? 그렇지. 알겠습니까? 네. 자, 전치사는 명사를 어떤 시나 어찌시 정식 용어로 하면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형용사가 됐을까요? 어떤 시가 됐을까요? 어찌시가 됐을까요? 어찌시. 어떤 시가 됐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알. 그래서 어떤 니네 아빠 같은 이란 말이 얘랑 붙이니까 너는 니네 아빠 같다가 된 거예요. 이 뜻으로 쓰이면 뭐다? 전치사다. 앞제비시다. 선생님이 전치사한테 앞제비시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명사한테는 이름씨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해가 됩니까? 응?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우리 영어 선생님 이상해. 왜 명사, 형용사 이런 거 안 쓰고 이상한 말로 가르칠까? 동사한테 하다시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왜 그런 별명을 붙였는지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를 만드는 덩어리 자리에 있으면 이겠어요?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무가다를 만드는 자리에 하다라는 의미 자리에 있으면 무슨 뜻이다? 좋아하다. 네가 정식 용어로 얘기할게. 주어 동사를 만드는 자리에 동사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라는 뜻이다. 이게 정식 명칭을 설명한 거야. 됐습니까? 하지만 주어 동사를 만드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으면 무슨 뜻이다? 처럼 뭐 같은 뭐 같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너는 니네 아빠 좋아한다 아니었어. 됐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단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다양한 의미,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부터 찾으래. 알겠어? 이게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누가 뭐뭐 한다라는 의미의 덩어리. 이 만드는 방법이 중1 때까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울 거고요. 중2 1학기가 되면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완료 시제 배울 거. 뭐 그때 천천히 배우면 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끊어읽기가 중요하다. 끊어읽기 제일 먼저 뭐 제일 끊어읽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죠. 찾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악을 하죠. 그래서 파악한 다음에 그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까 그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말에 없는 거 하나 찾아줘야죠. 뭐
못 찾아줘요. 어떤 시 다음으로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글귀가 완성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I like her. I like her. 정말 선생님 장난쳐요? 뜻은?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I am like her. I am like her. 뜻은? 나는 그녀와 비슷하다. 한국에 갔다 맞습니까? 그녀와 비슷하다. 오케이, 그래서 Who do you like 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난 누구를 좋아해. Who are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나는 누구와 비슷하니? 너 누구 닮았냐? 그쵸. 엄마가 막 민철이 혼낼 때 어우 지식이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저러냐 막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안 듣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이것도 해볼까?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like happy. You are look like happy. 오, 희한한 문제네. Are look like happy. 와, 이 문장은 막 틀릴 수 있는 건 몽땅 얘 막 모든 힘을 다 써갖고 다 틀렸다. 와.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막 궁금하고요. 그쵸? 안 그렇겠니? 그리고 네가 아까 전에 얘를 보고 전치사라 그래놓고 그쵸? 전치사라 그랬는데 희한한 게 뒤에 와있네. 그치?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학교에서도 분명히 했어. 아, 너 행복해 보인다. 뭐 좋은 일 있냐? 너 행복하니? 어 그래. 아, 생일이라가지고 아빠한테 선물 스마트폰 새거 사놨어. 뭐 이거 혹시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할 말이 잃었나요? 노 코멘트야? 그럼 너는 행복하다는 거야? You're happy.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표현하고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표현하고 완전 다른 얘기하는 거야? 비슷한 얘기하는 거야? 비슷한. 다시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re happy.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지. 이거 어떻게 너는 행복해 보인다냐? 또 뭐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똑같은 뜻은 아니지. 너는 행복해 보인다? 민철이도 이제 막힐 때가 있네. 대충 대충 공부하니까 막힌다, 그렇지?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너 단어 할 때 분명히 내가 단어 클래스 카드에 만들어 놓은 세트 중에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뒤에 뭐 더하기 된다. Look 뒤에 어떤 이런 거 혹시 본 적 없어요. 처음 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안녕하세요.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얘기 할 때 쓰는 거다. 어때 보인다 라는 얘기 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근데 너는 엄마 닮았다. You look like what your mom. 그렇게 얘기하고는 원어민이 전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것 같아. 다시. You look like your mom. You look like your mom.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 얘를 보고 얼마 왜 이렇게 긴거였어?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랬지? 전치사라고 그랬지. 전치사 하는 짓이 뭐라 그랬더라?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고? 명사. 명사가 오고. 그래서 그래서 뭐 했다는 건데? 이 덩어리를 뭐나 뭐로 만들어준다고요? 어떤 시나 어떤 어찌 시? 어찌로 만들어준다 했어. 네.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
이거 무슨 시겠어? 어떤 시? 어떤 시겠어? 너는 어떤 상태로 보인다? 엄마와 비슷한 보인다. 그래서 어떤 것같이 보인다 할 때는 look like. 어때 보인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 내가 어때 보이냐라고 묻지 않을까요? How do I look? You look happy. 나 어때 보여? 너 행복해 보이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 Who do I look like? 나 누구 닮았어? 나 누구처럼 보이니?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 How do I look? 멋 같은은 예를 들어 친구 중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렇죠? 꽃 같은 놈. 그렇죠? 신 같은 놈 이런 놈들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뭐 하고 있어 지금? 얘를 뭐해? 놈은 놈인데 어떤 놈이라고? 꽃 같은 놈. 무슨 시 역할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시? 어떤 놈, 꽃 같은 놈.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날씨 묻는 표현은 뭐도 있고.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What weather is the weather? 오케이.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날씨 what 같니?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었어. Like what? 한번 쓰실까? 무엇을 좋아하니가 아니고 못 갔니? 날씨가 개 같은지 닭 같은지 소 같은지 됐습니까? 못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못 같은 날씨는 어떤 날씨죠? 아까 지진 났는데 재밌었어요? 몰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She likes ice cream.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고양이처럼 보입니다는 어떤 보인다야? 어떤 것같이 보인다야? 어떤 것같이. 그러면 이 표현은? She looks like cat. 아, cat 이름씨인데 영어 문장에 이름씨를 아무 조심성 없이 막 집어넣어도 되는구나. She looks like cat. 뭐라고요? She looks like She looks like She looks like 그럼 뭐? cat. 아, cat 나 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못 셌네. 대체 she면 몇 명이야? she는 몇 명이냐고요? she 한 명. 그러면 고양이 몇 마리처럼 보일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그 답은 $5와 같은 뭔가일 수 있다.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The answer. 그래서 뭐야? 여기까지 가버렸네. 그래서 $5 같은 어떤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ay the answer be something like 아 이게 궁금해갖고 없어져갖고 날라갔는데 계속 묻는 말을 집어넣으려고 물으면서 동시에 지가 답도 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그 답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를 만들고 있습니다. What may the answer be? What may the answer be? 뭐라고? What may the answer be? What may the answer be?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the answer be? What may the answer be? 했더니?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약섬에서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n Yap Island. People don't use. People don't use money. 그러면 on Yap Island랑 대답 듣고 싶으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Where don't people use money? Where don't people use mon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n't people use money? Where don't people use money? 했더니 대답이 on Yap Island. People don't use money. 오케이. 계속해서 큰 돌들은 두 명의 키 큰 남자만큼 키가 큽니다.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그러면 두 명의 키 큰 남자들만큼 크다라는 표현 듣고 싶으면 두 명의 키 큰 남자들만큼 커? 우리 어떤지 묻겠죠. 그래서 얼마나 큰지 궁금하니까 How big? How big? Are big stones? 됐습니까? 큰 돌들은 얼마나니? How big are big stones? How big are they? They are as big as two tall men. 오, 아이고야. 자, 이 문장 해봅시다. 그들이 뭘가 살기 살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돌을 돈 대신 가지고 다닌다. They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그러니까 when they need to buy something, they carry stones instead of money.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